좌측에 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편에 저수지가 보입니다만 실제 우리 매물에서 바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텃밭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D편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입구 쪽에서 본 것입니다. 자, 여기 본체고요. 자, 여기 별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는 이제 여기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옆에서 본 것입니다. 자, 이쪽에 대문이 있고요. 네, 확인되시죠? 자, 괜찮아요. 그죠? 자, 다음 컷 조금 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D편 이 공간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쪽 공간도 뭔가 좀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자, 여기 별채 창이 있죠? 여기도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D편에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 자, 그러면 창공에서 본 경계로 짚어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릴게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적인 경계부터 짚어드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가 일단 오늘 우리 매물이고요. 여기가 대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에 도로, 이쪽 도로에는 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출이 마친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국유지를 조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네, 파란색 부분하고요. 이쪽 텃밭과 비닐하우스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텃밭 부분. 요렇게 파란색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저희가 국유지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텃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작물 키우시거나 이런 거는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조금 전 여러분들 항공 영상 그리고 앞선 브리핑에서 말씀해 드렸던 그 조그만 텃밭입니다. 제 바로 앞에 여기 있는데요. 여기 텃밭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비닐하우스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오늘 매물 우리 매물 여기입니다. 뒤편에 있어 가지고요. 독립적인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텃밭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예,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살짝만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바로 앞에 여기 있는 이 텃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려가 볼까요? 또 면적이 꽤 큽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 키워서 드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이 도로도 우리 매물에 오늘 포함됩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입구 쪽인데요. 자, 잔디마당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텃밭 용도로 조금 이제 다져 놓으셨어요. 약간 높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돌이나 이런 것도 쭉 경계선 쌓아 가지고 텃밭으로 가꾸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또 소나무도 있고 또 이쪽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이렇게 하신 의도는 여기다가 조그만한 집을 한 채 조그만 거 지으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 선택사항이니까요.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은 검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수도는 상수도예요. 상수도. 여기가 워낙 물이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별채죠. 별채. 그리고 오른쪽에는 본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두 곳은 현재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고 이전에 이제 여기서 작업공간 뭐 이런 것들로 쓰셨기 때문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주택의 숫자에 포함이 되질 않는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대추나무인데요. 여기 아주 큰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합니다. 일단 경계부터 좀 외관부터 좀 둘러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뒤편에 또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 텃밭이 있는데 여기 전체는 다 아닙니다. 경계 짚어드렸습니다만 이쪽은 이제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여기 텃밭은 이용은 다 할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도 아주 조용하니 좋네요. 예. 자, 여기가 뒷마당 쪽입니다. 보시면 몇 가지 좀 추천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여기 위에 이제 가림막은 있으니까 아래쪽에 데크나 아니면 타일로 이렇게 쭉 조금 마무리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쪽에 테이블 같은 거 좀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도 이용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쪽 뒤편은 뭐 누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공간으로 뭔가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이쪽은 이제 장독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거 이쪽을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인데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제 기름 보일러, 우리 매물 기름 보일러 난방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오른쪽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이쪽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 바퀴 쭉 이제 돌아드릴 텐데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진짜 조금 활용만 하신다 그러면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이 될 듯 합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또 위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 공간도 꽤 넓죠? 조금 더 갑니다. 여기 매실나무예요. 오, 매실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 얘네들 진짜 일 열심히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제 데크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대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 앞쪽에 어닝이나 이런 거 좀 달아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죠? 네.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지금 이 원래 돌들이 디듬석인 걸로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놓으셨습니다. 아주 튼튼하고요. 관리하시기엔 아주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 쭉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런 뭐 여유 공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내부도 아주 일단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 먼저 이쪽에
별채 공간, 네, 별채 공간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별채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짐은 보지 마시고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그 이전에 작업 공간 이런 것들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원룸으로도 변경해서 임대를 놔볼까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수도 배관도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닥에다가요 난방을 하셔도 되겠죠. 지금 현재는 강화마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난방을 바닥에다 깔고 그 다음에 수도 조그만 간이 주방 가구 있죠. 예, 싱크대 같은 것을 설치하시고 또 화장실 정도만 하나 마련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창고처럼 아니면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본체 놔두고요. 그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다양하게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은 한 7, 8평은 충분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개인적으로는 취미 공간이나 영화 같은 거 보는 영화방으로 꾸미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뭐 창고 용도로, 그죠? 네. 수납하실 공간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고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내부는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본체로 가보겠습니다. 본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본체 내부 공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런 문들도 있고요. 유리,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네, 튼튼한 유리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부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들 확인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기 안쪽이 욕실이 하나 있고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주방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다락이 되겠죠. 다락 공간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방이 하나, 안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개고요. 욕실은 하나, 주방, 거실, 다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자, 특징들 바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매물은요, 위에 천정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이제 벽난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벽난로는 지금 제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등이 아주 이쁘네요. 네. 노란색 등도 들어오면 아주 또 은은하게 괜찮을 듯한데, 그죠? 이렇게 화이트로 해서 천정 높이가 꽤 높게 되어 있고요. 목조주택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단열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거고요. 무엇보다 창이 이제 보시면 양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산쪽과 옆쪽 이렇게 다 전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이 가구들이 상당히 우리 매물을 좀 돋보이게 더 해주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 여기 있는 매물 집기들은 상호 협의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앤틱한 분위기의 네, 가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도 커튼이나 이런 것도 이쁘고요. 벽지도 이쁜 걸 골라 놓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네. 뭐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문 틀 있죠. 예, 이런 창 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도색 위에는 뭐 그렇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닥은요. 안방은 바닥이 장판입니다. 예, 나무 문이 되어 있고요. 안방도 층고가 꽤 높습니다. 그죠? 아기자기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쪽 바닥은 거실 쪽 바닥은 예,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을 보시면 주방 공간이 특별하게 조금 더 넓게 보입니다. 자, 이쪽에 화이트 원톤으로 된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지금 제가 그 지금 사다리를 살짝 내려놨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아 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다리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나 이런 것도 이쪽에 놓으셔도 되겠어요. 그죠? 네, 이쪽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LPG 가스로 치사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개수대도 있고요. 주방 쪽에서 본 거실 쪽하고 연결을 좀 보시죠. 지금 주방 쪽의 천정은 이제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고 거실 쪽은 넓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김에 다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락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예전에 이쪽에서 침대를 놓고 예, 주거를 하셨다고 해. 예, 침실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괜찮죠? 네, 여기 바닥은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난방은 되지는 않습니다. 바닥 난방은 한 넬로 어느 정도 하셔도 될 듯하고요.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지금 물이 나오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온수기도 있고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 방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기들이나 그 다음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도 3인용 침대. 우리가 보통 킹, 퀸 이렇게 킹이나 퀸 이렇게 큰 침대 있죠. 그런 침대들도 충분히 여기서 놓고 쓰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땐 이 짐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됐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네, 샤워 공간도 있고요. 씻는 곳도 있습니다. 욕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전라북도 진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아주 큰 면적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쓸모있는 공간은 딱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텃밭, 비닐하우스, 다양한 공간 활용도를 가진 별채까지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격 대비해서는 매력 있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생활권도 아주 좋고요. 편리하게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